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날씨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며 가을이 선뜻 찾아왔습니다. 항상 더위에 찌들어서 우리가 채소를 심어도 변음산 지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정말 배추 한 포기에도 지금 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 만 원이 넘는 배추를 우리 추석맞이에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배추 김치를 담가서 조상들의 상에 올려놓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조금 더 아껴서 조상님들께 잘 올려놓으시고 우리 행상 찌들은 배추를 가져와도 신선한 배추를 생각하시고 항상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꿋꿋한 마음, 여러분들의 자부심, 이게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복액을 맞이할 때 내 부모, 내 형제 맞이하듯이 고객에게 신선한 물건을 드리고 산지에서 직접 갔다가 고객님들께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객을 맞이할 때는 머릿속에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고객에게 항상 10번이나 한 번이나 똑같은 손님으로 고객을 따뜻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고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고객들은 따뜻한데 신선한 물건 이런 데 찾아다니는 것이 고객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상인들이 먼저 개선되어야만이 일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인들이 먼저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큰 마트들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식당의 마트들이 두 군데서 지금 우리 상인들을 좀먹고 있습니다. 이 좀먹는 사람을 그 사람들 남을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개선해서 그 사람들을 좀 저분이 누구지? 물러갈 수 있게 우리가 그 사람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도 손님을 뺏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손님 맞이에 이번 추석에도 손님들 하나 뺏기지 말고 백화점 갈 손님이 우리 시장에 와서 이렇게 물건 살 수 있게끔 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상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은 항상 친절하게 누구한테 욕설도 하지 말고 우선 내가 먼저 머릿속에서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에게는 여러분들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기에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있기에 여러분들 다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시장은 항상 여러분들을 맞이하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항상 맞이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번역회장 우리 임종석 회장님이었습니다.